자, 지금부터 종아리 쥐나는 걸 예방하는 초간단 30초 스트레칭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이시고요. 레이결의원의 원장님이신 이종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그 병원 이름이 네. 레그웰이잖아요. 네네. 네, 레그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셨나요? 네. 저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니까. 네. 처음에 레지던트 때는 뇌 쪽 수술을 많이 했고요. 뇌? 뇌질환에 대해서 많이 했고요. 네. 그러다가 척추 쪽 질환으로 돌아서면서 네. 척추 하면 또 허리니까 그렇죠. 허리에서 다리까지 쭉 연결되는 질환들을 고루고루 보면서 아, 이게 꼭 허리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 허리와 함께 다리를 치료해야 네. 이런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좀 해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리 전체를 한번 치료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레그웰. 네, 이름이 지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서 여쭤봤는데 네네. 아이나 다르게 또 이렇게 이 원인 모르는 다리 쪽 통증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 신경외과 의사로서 지금 몇 년째 진료하고 계신 거죠? 올해 딱 19년째거든요. 아, 19년째 예, 하고 계시고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장님 특별히 모신 이유는 네. 통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저희가 여쭤보려고 이렇게 네. 좀 모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네. 자다가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겁니다. 바로 다리 쥐나는 증상. 예, 역시 이제 레그웰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는 또 대가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 다리 쥐나는 분들요 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네. 거의 대부분 한 10분 중에 6분 정도는 이것 때문에 좀 고통을 겪고 계세요. 아. 보통 밤에 나죠? 네.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하시다가 네. 밤에 잠을 푹 자야 다음날이 편안한데 그렇죠. 이게 꼭 새벽에 생겨요. 그래서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부르는 네. 경우가 많고요. 네. 이게 새벽에 생기면 자다가 깨니까 네.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그날 밤은 두세 번 연속 나는 경우도 아이고. 많아서요. 이게 잠을 못 자고 계속 새벽까지 뒤척뒤척 그다음에 다리 근육 풀고 이러다가 다음날까지 망쳐버리는 아이고. 그런 좀 골치 아픈 병 네. 중에 하나고요. 네. 이게 만성적으로 되다 보면 결국엔 불면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다리 지나는 게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나다 보면 수면을 못 해가지고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밤에 이렇게 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아, 안타깝게도. 그 얘기는 이유가 너무 많다는 뜻인가요? 굉장히 많고 네.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 힘들고요. 네. 아, 환자분은 이것 때문에 났습니다 라고 100% 딱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도 의사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전 세계 의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그래도 몇 가지 좀 나눠봤어요. 네. 어떤 것들이 이 다리에 쥐를 네. 나게 하는가 네. 좀 분류를 나눠봤더니요. 네.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전해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칼륨, 네. 나트륨, 네. 칼슘 네.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아. 쥐가 나는 걸 유발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육을 많이 써서 그렇죠. 근육의 피로입니다. 아, 네. 근육이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갑자기 확 수축을 하면서 쥐가 나고요. 세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래 예, 앉아있죠. 네. 현대인의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요. 네. 하루의 대부분을 지금도 우리가 책상에 앉아있는 계속 것처럼. 앉아있죠. 그렇죠. 네. 컴퓨터 보고 책 읽고 책상에 앉아있고 이러면 근육을 이렇게 웅크리게 돼요. 대부분 지나는 근육은 웅크리는 근육입니다. 이게 쭉 펴는 근육은 쥐 잘 안 나요. 웅크리는 근육이 하루 종일 과사용되면서 그게 새벽에 아주 극심한 쥐를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네. 좀 안타까운데 나이 드는 것도 좀 서러운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 근육이 감소해요. 아, 네. 그렇지만 우리 마음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똑같이 움직여야죠. 젊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운동하고 싶고 똑같이 움직이고 싶지만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근육 단위당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같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근육세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쥐가 나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근육세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다발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가 뇌에서 수축해 라고 하면 이렇게 수축을 해요. 이완해 하면 이렇게 이완을 하고 네.
수축해, 수축, 수축해, 수축, 수축해, 수축, 수축해 하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럼 뇌는 어떻게 해요? 야, 수축 좀 하라고. 어, 난 다 했는데. 아, 그래도 더 해봐. 난 다 했는데. 수축 좀 더 하라고. 그러면 얘도 막 화가 나죠. 에라이 하고 확 하고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련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진화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전까지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정말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예, 질환이 있어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쥐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주신 이유 말고, 네. 진짜 병원에 가야 되는 원인, 네. 네. 어떤 질환이 있길래 이게 쥐가 나는 건가요? 병원에 올 때는. 첫 번째로, 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어떤 질환 때문에. 네. 동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정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동맥이 경화가 돼서 좁아지면 네. 그만큼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혈액이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 근육도 뭐가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료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 정맥에 문제가 있어도 정맥은 자꾸 심장 쪽으로 다시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노폐물은 계속 쌓이게 되죠. 네, 네. 그러면서 근육이 자극을 받고 확 축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결국은 혈액 관계가 네. 또 큰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네. 또 있습니다. 네. 허리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경우예요. 아, 주로 이제 협착증인데 아까 그림 설명드릴 때 신경이 근육을 명령을 내려서 수축을 해라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렇죠. 그것도 근육 수축을 유발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게 이제 척추 협착증일 때 그런 일이 척추관 협착증일 때 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전체 한 20% 정도 되고요. 아, 네. 나머지 10분 중에 8분은 집에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집에서 쥐가 났을 때 이게 꼭 집에서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꼭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증상으로 좀 구분이 되나요? 첫 번째로요. 네. 빈도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아. 1년에 한 번 지나는데 병원 갈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병원에 오셔야 되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나요. 오, 예. 심한 분들.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쥐가 난다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는 게 좋고요. 네. 아니면 이게 이 쥐가 나는 게 보통은 한 1, 2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아무것도 네. 안 해도.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지만 1분만 참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5분 이상 근육이 막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지속이 되면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심할 때는 꼭 병원 가서 예. 원인을 찾아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예. 예, 보통 이제 일반적인 원인이라면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네.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전해질 이상 때문에 네.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쥐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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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영양제를 좀 드시면 괜찮아집니다. 아, 네. 우리 흔히 야, 쥐날 때는 마그네슘 먹으면 돼.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효과 못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정말로 그게 딱 맞는 분들은 요거 드시면 그래도 효과를 보세요. 네. 마그네슘하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더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통은 비타민 B군이에요. B군. 예, 네. B5, 6, 12 이런 게 같이 종합 비타민식으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약국에서 그렇죠. 구입하셔서 드시면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럼 이제 또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근육이 피로해져도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너무 수축되는 네. 거.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근육의 기본 설정이 너무 수축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이 정도에서 평상시에 있으면 좀 네. 수축해도 네. 이게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평상시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만 수축을 해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확 쥐가 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거를 늘려주는 거죠. 거. 예.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네요. 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네. 꼭 따라하시면 네. 충분히 쥐 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한 번 하면 몇 초 정도? 이거는 30초 이상 반드시 30초. 해주셔야 됩니다. 30초 스트레칭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아리 쥐 나는 걸 예방하는 초간단 30초 스트레칭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하면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벽 앞에서 서서 하는 게 좋아요. 벽을 지지를 하고 한쪽 다리를 뒤로 뺄 거예요. 한 30cm 정도 뒤로 뺄 건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리 뒤로 빼세요 하면 어떻게 빼냐면 이렇게 빼요. 옆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세요.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딱 서서 11자로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빼줍니다. 몸이 좀 유연하신 분들은 좀 더 뺄 수도 있겠죠?
좀 유연하지 못한 분들은 요 정도만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세요. 하면서 점점점 늘려가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뒤로 뺀 상태에서 이 뒤쪽 종아리가 팽팽하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30초 이상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뇌는요, 30초 이하로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 반동작용이 일어나서 근육을 확 수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꼭 30초 이상 해주셔야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타이머, 시계가 있으면 더 좋겠죠. 30초를 딱 맞춰놓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속으로 숫자를 세세요. 1부터 30까지 세면 30초 못합니다. 1부터 한 45 정도 세야 30초를 버틸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1, 2, 3, 4 해서 45까지 세세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쪽도 11자로 그대로 뒤로 빼서 종아리를 팽팽하게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30초 이상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근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쥐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루에 3번 이상, 제가 권장드리는 건 7번 이상이고요. 만약에 이거 말고 나는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은요, 인터넷 잘 찾아보면 이런 기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종아리 스트레칭 해주는 기구거든요. 이렇게 놔두고요, 이거 어디다가 두느냐, 욕실 세면대 앞에, 우리 양치질 할 때 그 앞에다가 놔두고, 양치질 할 때 이 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요, 올라간 상태로 치약 묻혀서 양치질 하면 이거 3분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죠. 하루에 양치질 3번 하니까 적어도 스트레칭 3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시도해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정표 원장님 나와주셔서 다리 지나는 증상에 대해서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또 저희가 관련돼서, 통증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